원주를 무대로 활약했던 지학순 주교는 평생을 인권과 평화,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 바쳤는데요. 이 지학순 주교의 탄생 100주년과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원주에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지학순 주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행사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65년 천주교 원주교구가 설립되면서 초대 교구장에 임명된 지학순 주교. 해방 직후 가난과 무지로 고통받던 시민을 위해 진광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원주 지역 협동조합 문화의 시초가 된 신협을 설립하고 무료 병원을 만들어 아픈 사람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인으로도 어려웠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정말 빛의 역할을 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종교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주장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은 지금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결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지학순 주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과 각종 유물,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 전시가 원주 문화원에 마련됐습니다. 오신 그 시민분들이 개개인의 알지 못하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전시에 비해서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지학순 주교님을 그 생각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 밖에도 토크 콘서트와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념행사의 주제 다시 빛으로는 평소 어둡고 낮은 곳에 빛이 되라고 강조했던 지주교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리도 지주교님의 그 뜻을 살려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곳, 이제는 우리 지역 넘어서 우리 한국 더 넘어서 이 지구촌에 그 우리의 눈을 새롭게 더 돌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일 옛 원주역 광장을 출발해 원동성당에 도착하는 추모 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